최악의 맛 종목 살펴보겠습니다. 이번 주 지수가 안 좋아서 떨어진 종목들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NHN 벅스를 선정을 했습니다. 많이 좀 빠졌는데 그 싸이월드 BGN 공급 업체예요. 그래서 싸이월드가 이제 4월 2일, 4이라서 4월 2일에 이제 앱을 출시한다.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올라갔다가 실제로 앱이 출시되다 보니까 기대감 소멸로 인해서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뭐죠? 네. 선반영입니다. 무조건 선반영이에요. 뭔가 이벤트가 있으면 그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지만 그 이벤트가 일단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는 빠지는 네,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. 물론 NHN 버스 같은 경우 일단 싸이월드 앱이 공개됐다고 해서 무조건 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. 싸이월드 모바일 앱이 출시된 다음에 초기엔 트래픽이 폭주했습니다. 그만큼 이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긴 했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 기대감에 따른 매물 출회 요 성격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두 번째로 사람들이 싸이월드에 다시 접속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? 이제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싸이월드 해볼까? 뭐 이런 분들도 있겠죠. 하지만 이것보다는 예전에 내가 싸이월드에 어떤 사진, 어떤 다이어리, 뭐 이런 것들, 어떤 음악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올렸었지?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의 추억을 좀 되살리려는 이런 수요인데 지금 사진첩 복구가 완전히 안 됐어요.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그 기능 자체도 제한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추억을 되살리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겁니다. 이런 부분들이 실망감으로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NHN 벅스의 주가는 싸이월드의 사진첩 완전 복원 시기가 관건인 것 같아요.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싸이월드 측에서는 우리 열심히 사진 복구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복구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사진첩이 빨리빨리 복구가 돼야 동사의 주가도 반등의 여지를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. 그래도 이제 싸이월드의 메타버스 콘텐츠도 도입하겠다라고 그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좀 부각시킬 수 있을까.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성공을 이어가려면 콘텐츠가 있어야겠죠. 그래서 그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NHN 벅스 혹은 뭐 단알 관련주의 주가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요. 일단 기본적으로는 옛 추억을 복원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은 위치죠. 네, 하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 염두하고 대응하셔야겠다. 이렇게 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